그랜드 호텔. 오늘 제가 방문하게 된 곳입니다.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면 저는 엠뷰는 그냥 리얼리티예요. 뭐 각본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자마자 이 슬리퍼가 있네요. 슬리퍼가 두 개 2인실이니까요. 그리고 방 위치도 자 그리고 들어오니까 라이트가 있네. 자, 뉴몬드 호텔 707호입니다.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바로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이렇게 먼저 보시겠습니다. 욕실 먼저 둘러볼게요. 욕실이 상당히 넓어요. 와, 상당히 넓네요.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넉넉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데. 아, 비데는 저는 요즘 필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세면대.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울 이렇게 있잖아요. 자, 보시죠. 와. 거울 보시시나요? 거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와. 거울 대박이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딱 샴푸, 린스, 바디워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샤워기. 욕조. 욕조가 상당히 넓어요. 오,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타월이 하나, 둘, 셋, 넷. 오, 상당히 여유롭게 있죠. 오, 환풍기도 있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싶게. 자, 오, 욕실. 오, 아주 인테리어 깔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받으면은 자 드르릉 욕실 둘러보기 끝. 자, 이제 방을 둘러보겠습니다.
중간 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음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고데기 그리고 드라이기 그리고 아까 욕실에서 보셨죠? 요 버튼 오 이렇게 이쁘게 준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멋스럽게도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박스가 오 와 이런 기본적인 비품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스프레이까지 뭐 놀비 와 그리고 이렇게 의자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보니까 의자를 한번 볼게요. 오 제가 지금 앉아봤는데 상당히 푹신푹신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뒤에 오걸이 두께도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소파가 또 고급스럽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일단 되게 푹신해요. 안락하고 자 보시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컵, 피포트, 종이컵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 PC가 이렇게 있네요. 커플 PC 사양을 먼저 볼까요? 사양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커플 PC가 이렇게 있고 기계식 키보드예요. 여기 마우스. 아, 그리고 이거는 살균도 되고 핸드폰 충전도 되는 무선 그겁니다. 오, 이거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의자는 이렇습니다. 안락하죠? 자 위에 공기청정기가 또 있어요. 공기청정기 캡스 클린이에요. 와 사방이 이렇게 거울로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방이 더 커 보여요. 네. 자 소파 옆에 이렇게 침대가 있으며 이렇게 보시면은 리모컨과 여기 와이파이 비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 다양한 핸드폰 종류 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USB 포트가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 침대 앞에는 이렇게 가운이 있어요. 가운이 뽀송뽀송하게 있는 것 같고요. 오, 이게 프리 한번 마셔볼까요? 오렌지 오렌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자, 오렌지를 이제 마시고 촬영을 다시 이어가 볼게요. 침대를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오, 상당히 편하네요. 오, 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볼 때 시선. So, what do you wish for? What is your heart's desire? What is one doing with three wishes? We'll see. 이 정도면은 방 둘러보기 끝인 것 같네요. 자, 여기 문 앞에서 제가 한 바퀴를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둘러보기 끝!